살라말레이쿰. 살라말레이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슬림이고요. 한국 사람입니다. 이름은 이민성이고요. 그리고 무슬림 이름은 아델라예요. 아델라. 아델라. 아, 아델라가 아니고 아델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아기를 4명 키우고 있어요. 4명. 아, 네. 12살, 10살, 8살, 3살이 한국 나이로. 3명은 초등학생, 아. 일반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3명 다. 아, 안녕하세요. 저 마이라입니다. From Pakistan. One son? Yes. Musa. Yes. His name is Musa. Public school now? Yes. Kindergarten. Hi. 일단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은 한국에 무슬림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마들은 어떻게 아기들을 기를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그런, 네. 주제를 너무 기다렸는데 네. 제가 나오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네, 대표로 잘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궁금했던 음식일 것 같아요. 왜냐면 국립학교에서는 네.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할랄이 아닌 것들이 많이 섞이니까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절하시는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무료 급식인데 거의 메인 메뉴에는 다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고기도 이거 할랄이 아니기 때문에 못 먹기 때문에 애들이 거의 20%가 무슬림 아이들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20%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먹었어 그러면은 밥하고 김치 먹었다고. 아이고. 하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네, 그래서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이제 도시락을 싸서 보내요. 애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밥하고 김치만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도시락을 매번 싸서 보내고 매일 지하드라고 오늘의 지하드 메뉴는 치킨이다. 그 또 특히 비무슬림 애들이 많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다화라고 생각을 해요. 무슬림들이 소세지도 먹네? 그리고 치킨도 먹네? 무슬림이라고 하면 그냥 고기를 안 먹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냥 비건 메뉴를 줘요. 그것도 무지거든요. 그래서 아 좋다 잘 됐다 그래서 최대한 맛있는 걸 사줘야지 해서 그러면 이제 저 애들도 되게 좋아하고 저는 물론 힘들죠. 아침마다 무료급식이 되는데 자유인데 yeah, food is a basic problem for us as Muslims, especially in Korea. I prepare his lunch every time by myself. Every day I prepare his lunch and give him every day. Yes, but I prefer that educate him about the pork we cannot eat. Every Korean child in his kindergarten, they are so curious that what brings Musa every day. Yeah, and maybe they will be jealous. Yeah, yeah, they sometimes they go home and ask their mothers, why don't you give us lunch daily, yes. Musa? 너는 엄마한테 고마워야 돼. 뭐 맨날 도시락 써주시잖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데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다. 네,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저희 첫째는 좀 있으면 히잡을 써야 되거든요. 아, 지금 이제 예, 만 10세인데 학교에서 히잡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못 쓰게 하진 않아요? 못 쓰게 하진 않아요. 벗어라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 간에 약 따돌림을 당하거나 약간 외모적으로 너무 튀니까 저도 히잡 쓰는 거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했었거든요. 사실 히잡은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써버리면 드러나 버리니까 아이들은 또 또래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학교에 제가 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히잡 쓰고 나서는 학교 오는 걸 싫어해요. 제가 물어봤더니 외국 사람처럼 보여서 너무 달라 보이니까 그게 조금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애기니까.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 나중에 본인이 써야 될 때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애들 사이에서 뭐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놀림을 당한다거나 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런 걸로 아직은 차별을 당한 게 없어요. 그냥 히잡을 쓰거나 이제 나중에 기도를 만약에 해야 되거나 또 그때는 또 다른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선배님들한테 또 물어봤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 되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좀 더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Until now for his kindergarten we didn't feel any that kind of bullying. Especially nowadays they have like recognition for every religion. So they don't teach them to behave like this. They also like educate them. This is their religion. That's why this, they can do this and they cannot do this. In the age of maybe middle or high schools, maybe there maybe, are some cases I heard for them. But at this age I didn't feel for that. Friends. Yeah, they are all friends. Yeah. And he's almost like very famous in his kindergarten among teachers and students. Oh, you're famous in your kindergarten? Yes. Yes. Yeah, and regarding the like insa yejol or something, so we always teach him that you should know about other religions, you should respect other religions. Yeah, that's really important point. That what Islam teaches. That's yes, why. Yes, yeah. We should respect other people too. 저도 학교에서 이제 엄마로서 사실은 무슬림 전에는 활동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되게 뭐 나쁜 엄마였거든요. 이기적인 엄마였는데 무슬림이 되고 나서 학교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면 좀 더 제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그 한국인으로서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급식을 먹을 권리. 그 다음에, 예, 뭐, 이렇게 외모적으로 내가 필요한 때, 내가 뭘 써야 될 때, 놀림받지 않을 종교의 자유가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에서 내가 좀 목소리를 내려면은 내가 또 봉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녹색 어머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급식 봉사 같은 것도 이제 올해부터는 하려고. 예, 근데 든든해요. 네 명의 팀이 있으니까. 네, 같이. 한 가지 힘든 거는 한국에 그 무슬림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없어요. 유튜브로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해요. 뭐 아랍어 교재도 없고, 꾸란 교재도 많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도 저희가 번역하는 걸 제가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 애들을 위해서. Think about... Hi. Don't you think about laism in another country, Islamic country? For us, now you know it's a global village era, so it's not a problem for a religion to learn here. We also have mosque and everything. For him, like Islamic teachings or Quran especially is the basic thing. So from his very childhood, I myself tried to remember him, recite him Quran and little verses. So these are the basic things we do time by time ourselves. Wow, world is so changing now. Wherever you are, you can do everything. You can learn everything. Yes, like definitely. From YouTube or internet, everything. If you have will to do, then you can do everything. So wow. 도시락 아침에 새벽에 쌀 때 마다 그때 마다 아 말레이시아는 시우에 다 할랄 편의점에 다 할랄이 있다. 할랄 급식과 네 할랄 급식 내가 매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수록 하나님이 더 상을 더 많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매일 매일 이렇게 하나님 을 위해서 받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천국으로 간다고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네. 그런 기회가 온다면 가고 싶긴 한데 근데 거기서 쭉 살고 싶진 않아요. 한국 무슬림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또 잘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국 무슬림으로서의 앞으로 또 역할이 있을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인샬라. 왜냐면 한국인으로서 무슬림이 된 거는 굉장히 또 소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또 제 책임도 되게 큰 것 같고 저희는 무슬림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되니까 함두릴라.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한마디. 유튜브는 남는 거니까 네. 평생 이 메시지가. 일단 저는 제가 선택한 고통? 고난은 다 저를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은 본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괴로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또 되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그만큼 보상을 크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첫째는 이제 이름이 아이샤예요. 아이샤. 아이샤는 또 되게 똑똑하고 친구들 굉장히 사이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 때문에 좋은 무슬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서워해야 될 거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아요. 딸은. 그리고 둘째는 이제 아들이고요. 이름이 알리거든요. 알리는 굉장히 아침 빠지를 때 본인이 일어나요. 그래서 빠지는 시간에 기도를 해요. 마샬라, 마샬라, 마샬라. 너무 좋은 마흐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셋째는 아시아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목소리, 깡통 목소리 어떻게 하나 있는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꾸란을 암송하고 그런 이제 멋있는 무슬림으로 자라는 게 제 꿈이고 우리 한국 무슬림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귀한 아이들이죠. 네. Islam is very important thing to us and Islam also teaches us to be a good human being. Yes. So for me like I would always advise him to be a being good human being and to be good to all humanity. Whether they belong to other religions, you should respect humanity and you should be a good human to others. Yeah. Like everyone when they ask what you will become when you will grown up, so I just say him that Musa, please be a good man when you will grown up. See? To be a good please human. Be a good yeah, human. Yeah, that's it. What I want. I think this is the perfect answer. This is what my mother always say to me. Like I don't need other things, but I hope you will be the good human being. Yeah, that's so, I think is necessary. Yeah. Oh, I'm so impressed. Wow. We are also important, but children is. Also our future. So I really hope that our society can be really open-minded. But I think it's really changing. Yeah, now. It's changing by time. Especially in Korea. Yes. Thank you for coming here today. Oh, thank you so much. Assalamu alaikum assalam. Thank you so much.
안녕히 가세요. 그래 갈게. 아니지. 아 그러면은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초대해주셔서.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그래, 한국의 무슬림이 이렇게 아직은 뭐 굉장히 소수의 종교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와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 않나 저는. 형제님의 네. 역할이 가장 크고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라마리쿰. 네. 마사나마. 네, 마사나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